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. 오늘의 초콜릿 또 뜯어볼게요. 오늘은 조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. 방금 화장실 갔다 오심.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. 이제 피곤이 엄청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피곤해요. 목도리 메고 안에 남색 니트를 입고 뭐 다 까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네. 전 다녀오겠습니다. 보러 올게. 집 잘 지키고. 알았지? 세상 슬퍼. 엄마 갈게. 아, 초콜릿. 내 유일한 당분. 초콜릿 챙겨가서 회사에서 먹을게요. 야. 생각해보니 커플 신발이 되게 많네. 오래 사귀어서 그렇습니다. 가볼게요. 후배 커피까지 사갔습니다. 이런 선배가 어딨나요? 저는 지금 망원동에 왔어요. 오늘 뭘 찾으러 갈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망원역에 들렸습니다. 힘들다. 아, 여기입니다. 백년서점. 제가 얼마 전에 함불법에 후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책을 제가 근처에서 픽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작가님이 직접 책을 가져다 주셨어요. 이쁘다. 너무 귀엽잖아요. 그 함불법에 이렇게 엽서랑 스티커랑 이게 다 한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구성 품목 중에 하나였고 제가 이제 후원을 한 거는 바로 이 책입니다. 우리야 마음 산책. 사실 제 주변에 요즘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책을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서 후원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보는 심리 문답집 해서 이제 본인을 약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이 우울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셨는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제가 원래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친구들한테 카드를 쓰는데 이 카드들로 이제 친구들한테 카드를 쓰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구성이 너무 귀여워요. 우리 스티커도 들어있어. 약간 가오나시 같으면서도 그쵸? 너무나 귀여운 것. 이걸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망원동에 있는 백년서점이라는 곳입니다. 귀여운 것도 엄청 많아요. 저 요즘 망원동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눈 돌아가는 게 많네. 굉장히 땡기는. 일단 제목이 너무 끌리는데요? 와, 저 작가님이 여기 와보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들려볼게요.
볼일을 다 보고 남편이랑 같이 우동을 먹으려고 일단 마운역 쪽으로 다시 갑니다. 오늘 근데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걸을만 한 것 같아요. 우동을 먹으러 갑니다. 사람 엄청 많네? 다세기를 따로 추가했어요. 안 그러면 엄청 맵다 그래가지고. 네, 진짜 빠르다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네. 오, 여기 소주도 판다? 우동에 소주만 들어 있어. 그래가지고 소주 팔아서 여기 되게 유명해. 아, 맛있겠다. 한 마리도 안 먹었네. 어? 한 마리도 안 먹었네. 와, 되게 얼큰하다. 아니야? 얼큰한 게 엄청? 아니야? 뭔가 공기 떨어질 것 같은데. 소주 개맛있어. 소주 먹어? 사장님, 프레시하다면서. 뭔가 돈까스 좋아하잖아. 뭔가 약간 소주각이네. 갑자기 나와? 응? 갑자기 나와? 어. 자. 맛있다. 소스가 뭔가 자극적이야. 준비. 물 준비. 어디다 맛있어? 아, 뭐라고? 아. 마늘보다 못 먹는 게 더 맛있어. 어디 앉지? 카페에 와서 책을 파봤는데 내용이 진짜 책 제가 심리 상담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뭔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쓰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친구가 이 선물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. 어때? 귀엽지? 뭘로 쓰지? 귀여워. 이걸로 써야겠다. 붙였습니다. 귀여워. 이 어떻게 되게 기냉이 같다. 그치? 이게 진짜 길냥이 아닌 것 같은데? 아, 귀여워. 먼저 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? 약간 김구름 같은데 지금 방금? 어머 이거 봐. 히 좋아. 히히히히. 헤이. 똥깡 아치즈. 똥깡 아치즈. 어? 아이고 김문기. 맞아. 깜짝까? 깜짝까?
김홍이 한쪽 우간다족 같아 지금. 깜짝아? 오씨 김문기 아빠 당장 안 주면 때릴 기세요. 졸라보고 지금 흰눈 희번덕했다고 지금. 문기야 엄마 안 주면 때릴 거야? 잘못했습니다. 아 빨리 줘라. 못됐어. 빨리 줘. 갔다. 그는 갔다. 저러다 먹겠지? 빼돌려고 해봐. 저렇게 하면 꼭 먹는다.